우리가 영화 찍을 때는 되게 최선을 다해서 부잣집과 가난한 집 이 두 이야기에 빈틈없이 관객들이 즐기는 영화를 정말 딱 시작하면 몰입해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보자. 봉준호 감독이 항상 이런 얘기예요. 영화는 음악이랑 비슷하게 리듬. 그래서 항상 리듬을 많이 얘기해요. 템포. 한번 몰아붙여서 그렇게 한번 틈이 없는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봉준호 감독이랑 작업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나도 많은 감독이랑 일했지만 확실하게 차별이 되는 정확한 동선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배우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카메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클리어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수월하기도 하고 만족시켜야 되는 것들 이게 어떨 때는 되게 힘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같이 작업해내면서 이렇게 성취해냈을 때는 큰 쾌감이 있어요. 이 기생충 시납시스는 옥자 전에 나한테 줬고 그리고 이제 그 시납을 가지고 비주얼이나 룩에 대해서는 고민을 계속했던 거고 그 작업하면서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족 영화, 인물 영화, 캐릭터의 영화다. 그리고 이거는 1대 2.35로 찍고 싶다. 왜냐하면 그전에 이제 설국열차를 1대 1.85로 찍었는데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냐 물었더니 반지하에서 가족 4명이 앉았을 때 1대 2.35로 꽉 채워서 인물 4명을 한 프레임에 담고 싶다. 기택 내 가족은 한 프레임에 내 가족이 다 있어요. 항상. 근데 부잣집은 한 프레임에 가족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나눠져 있어요. 아, 그게 핵심이었고요. 봉준호 감독이랑 일할 때는 렌즈 테스트를 많이 해요. 좁은 공간을 넓게 보여주면 보통 우리가 와이드 렌즈를 써야 되는데 와이드 렌즈는 디스토션, 왜곡이 있는데 봉준호 감독이 왜곡되는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이에요. 어떤 인물의 퍼스펙티브가 생기는 거를. 특히 기생충은 이 좁은 공간 안에서 4명을 잡았을 때 와이드 렌즈로 왜곡이 없고 깊이감도 그렇고 그 반지하집에서 근데 이제 아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들한테 DNA 렌즈라고 있는데 한번 테스트해보지 않겠냐. 어? 잘 됐다. 그래서 새로 온 거니까 나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민행 가서 그 렌즈를 테스트했었어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랑 그 찍은 것들을 피드백을 해서 보여주니까 오 좋다. 와 이거 느낌 너무 좋다. 되게 클래식한 느낌도 있고 이게 되게 약간 아나모픽 같으면서도 왜곡이 없는 그래서 그거를 이 렌즈가 딱이다 하고 초이스를 해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4K 기반에. 항상 준비할 때는 뭐 많은 영화들 특히 고전들 많이 흑백 영화들 체육관 장면 찍을 때 레퍼런스로 이제 영화를 본 거는 오손 웰스의 트라이얼 거기에 재판 장면 같은 것들에 화면에 사람들로만 꽉 차 있는 컴포지션을 좀 얘기를 했었고요. 항상 작업을 할 때 결국 레퍼런스는 레퍼런스고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안 해요. 현장에서는 그냥 배우의 동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 구도의 어떤 감각들 이쪽 스페이스를 비우고 인물을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 두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 순간의 어떤 느낌 정확한 느낌들을 찾아 작업을 해요. 지금까지 나도 영화를 했지만 기생충은 카메라 한 대로만 찍었어. 그것도 내가 100% 오퍼레이션을 하고 인서트도 다 내가 찍었었어. 어떤 구도라든가 인서트 하나도 요즘 같은 영화 현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건 헐리우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기생충에 패닝이 많잖아요. 그게 힘들다는 게 컨티뉴트에는 패닝이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걸 직접 해야 되는 건 난데 이 스피드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시 찍어요. 그 리듬이 맞아요. 봉준호는 그런 것도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단 한 카트도 완벽해야 되는 그나마 내가 생각하는 거를 가장 잘 이렇게 움직여주는 자기 생각대로
그런 거에 코드가 잘 맞다고. 그래서 기생충은 단 한 카트도 나의 저게 들어가 있지 않는 샷이 없다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 영화는 되게 정확한 각도로 찍은 영화예요. 그리고 인물 간의 분리를 어떤 오브제를 통해서 창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분리를 시켰어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구도, 컴포지션에 관해서도 되도록이면 흐트러지지 않는 구도, 수직과 수평이 항상 이게 정확하게 되는 그런 구도를 원했었어요. 이렇게.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는 농담처럼 계단 영화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 계속 내려오는 길들, 그래서 그 길들을 정말 집중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서울에 있는 모든 계단은 다 봤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눈에 딱 뜨는 계단을 찍어야 돼서. 그런데 거기가 촬영이 쉽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게 비장면이어서 압도적으로 비가 내려오는 장면이어서 기술적으로 비차라든가 이런 걸 가는 게 되게 불가능한 지역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공수해서 물탱크를 위에 올려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퍼부어야 되고 한 번에 쏟아부으면 밑에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지장을 줘서 그것도 다 밤장면이어서 그래서 밑에 모래주머니를 쏴서 물이 빠지는 거를 만들고 해서 되게 위험하게 촬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계단 장면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것도 그렇지만 미학적으로도 또 카메라도 이렇게 정말 하나 쫙 하강하면서 그 핵심적으로 그리고 이게 영화 주제하고도 맞닥뜨려 있어서 되게 조명도 그렇고 어떤 것들을 되게 고민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계단, 집 내부에서도 나오는 계단, 뭐 반지하 내 기우 집 안에서도 계단이 또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서 영화에서 이렇게 딱딱딱 뭐 봉준호 감독의 완벽한 콘티로 적재적소에 보여주는 앵글적으로 계급 차이를 표현을 잘 하진 않고요. 그 대신에 이제 앵글보다는 빛을 가지고 계급 차이를 좀 많이 반지하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바깥을 느슨하게 보내주다가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차에 비친 빛에 반사가 되고 그게 양말에도 살짝 비치고 그 카메라가 다운하면 그 밑에 기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트고 해 이렇게 오픈이지만 해 방향성이나 시간대는 다 계산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었었어요. 오픈 세트라는 것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인조광 라이트를 쓰지 않고 이 장면은 반드시 해를 찍어야 된다. 그건 봉 감독이랑 나랑 서로 그건 하기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찍기로 하고 거기는 그 첫 장면은 리허설을 꽤 많이 했어요. 카메라 테스트도 하고 그 움직임에 대해서 실제 그 장면을 찍을 때 첫날에 그날은 흐렸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촬영 스케줄, 배우 스케줄 이것 때문에 찍을 수밖에 없어서 뭐 엑스트라 문제도 있고 바깥에 외부에 그래서 인조광을 하고 찍긴 했어요. 그리고 오케이도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되게 찝찝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세트장 스케줄이 그 다음날도 찍고 그 다음날도 찍고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해가 쫙 떴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쉬워요. 배우들도 다 있었고 그 장면이 연장으로 찍어야 돼서 그래서 잽싸게 다시 준비해서 그 장면을 그리고 다 다시 준비해서 봉 감독이 현장 도착하자마자 바로 저 봉 감독이 되게 좋아해서 그 첫 장면은 그게 정말 영화에 실제 빛이 그렇게 조그맣게 들어와서 먼지까지 보이는 그런 마법 같은 순간이 재현이 됐어요. 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해가 처음으로 부잣집에 비쳐요.
그 부잣집 얼굴이 처음으로 햇빛이 직광으로 딱 닿는 장면이죠. 그 장면도 시간대를 기다려서 부잣집에서 해에 맞춰서 찍었어요. 그 부잣집 세트를 지을 때도 오픈 세트를 지을 때도 그게 사실은 이런 운동장 같은 공터에다 지었어요. 근데 거기도 우리가 촬영하는 그 때를 계산해서 그때의 해의 위치를 대충 계산해서 그 집 정문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맞춰서 지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해 그런 것들을 다 시간을 계산했어요. 그다음에 그 뒷 끝부분에 송강호 씨가 집 반지하에서 이렇게 걸어 나와서 돌아 나가서 아들이랑 껴안은 장면, 집 안에 해가 비치는 들어오는 장면, 그것도 라이트가 아니고 실제 그 해가 들어오는 시간대를 맞췄어요. 마법 같은 매직이 펼쳐졌어요, 진짜로. 파티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그 파티 장면도 정오에 벌어지는 난장판, 살인사건 그거를 찍고 싶어서 10시부터 3시 사이에 물론 인물은 이쁘지 않겠죠. 정화관이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그 쨍한 햇빛에 벌어지는 그런 살인사건, 케이오스를 만들기 위해서 해가 들어가면 저 앉아서 기다리고 해가 나오면 찍고 되도록이면 빛 소스들은 그 자연광 빼고 해나 뭐 이런 걸 빼고는 거의 리얼한 걸 원해서 부잣집은 고급스러운 비싼 고퀄리티의 그 램프들을 사서 직접 그렇게 해서 찍었고 가난한 집은 반지하라는 공간 자체가 빛이 없으니까 그 장면으로 초반에 조그만 빛이 들어오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실제 형광등 실제 우리가 이제 한국의 그런 창신동이나 이런 반지하 집에 가면 쓰는 라이트들 그 실제 형광등들을 가져와서 거기다 달아서 찍었었어요. 이게 실제 이제 그 형광등 자체가 약간 그린이시가 있어서 우리나라 그 형광등 자체는 그래서 좀 그런 칙칙한 느낌, 좀 못 사는 느낌 이런 걸 좀 표현했었어요. 골목에서 봤을 때도 하늘이 조그매요. 이 기우나 이 반지하 가족들이 보는 하늘은 정말 요만큼 밤에 살짝 보이고 하늘이라는 걸 못 느끼게. 첫 장면에서는 안 보여요. 해가 있고 막 허옇게 날아가고. 근데 이제 본격적인 영화가 전개되는 기우 친구가 수석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제 일단 골목에서 처음으로 하늘이 요만큼 보이는 블루와 잿빛이 쌓인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그 시간대를 꼭 맞추자고 그 시간대가 우리가 매직 아워라 그러는데 아까 그거 뭐라고? 그러다가 부잣집 기우에 왔을 때는 부잣집에 들어왔을 때는 하늘이 갑자기 쫙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었어요. 이 반지하 가족이 그 부잣집에 다 스며 들어갔을 때 그리고 모두가 해피하게 이제 마당에서 스카이라인에 구름이 낀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되게 공을 들였어요. 그 장면은 그 이후에 전개될 장면에 대한 어떤 전조? 그 장면이 사실 너무 예뻐서요. 제가 거기 실제 배우들이랑 찍고 근데 그 하늘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그 장면을 찍을 때 그 바깥에 시간대만 되면 그 카메라 포지션에다가 카메라를 닫아놓고 배우는 없지만 똑같은 공간에다가 하늘을 계속 찍었었어요. 그 시간대만 되면. 왜냐하면 그러면 실제 하늘이지만 그 하늘만 갖다 넣기가 쉬우니까 구도가 똑같으니까 실제 하늘이니까. 근데 운 좋게 어느 날 먹구름이 끼더니 멀근 약간 이상한 반드시 먹구름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번개가 치고 비가 오니까. 시나리오에는 그 장면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가 계속 전개돼야 돼서. 근데 다 어떤 것들 하나는 꼭 내가 그거에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줘서 그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늘도 그렇고 이렇게 좀 잘 나와서 기분 좋게 찍었었어요. 주인공 기택이 이제 빠져나가는 장면 아마 48프레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되게 완벽한 구도를 원했어요. 마지막에도 정말 그 옆에 이렇게 아까도 수평을 얘기했지만 그 부감에서 이렇게 가다가도 프레임이 밑에 이렇게 대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문하고 일자가 이렇게 딱 맞게 1cm로 더 떨어지면 안 되는. 근데 이게 카메라가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휘졌다 보니 제가 그거를 스콜피오라는 헤드로 이걸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게 약간 떨어지면 다시 찍어야 되는 그게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빛도 왜냐하면 부관에 찍으면 결국 인물은 머리 인물의 디테일이 보이진 않고 잔디밭과 인물과 그림자가 있어야 이 부감샷이 여러 가지 의미도 그렇고 살아나고 캐릭터도 그렇고 이 영화 마지막에는 자기도 모르게 살인하게 되는 정확하게 알고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살인했는지도 본인도 모를 수도 있는 그래서 분절되는 느낌? 어떤 그림자를 통해서 좀 모호한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그런 느낌도 있었고 한 샷에 우리는 많은 것을 넣으려고 고생하고 그걸 했었어요. 첫 두 테이크는 카메라가 컴포지션이 안 좋아서 제가 좀 많이 화났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못하면 현장에서 또 해는 자꾸 떨어지고 그림자 이게 자꾸 바뀌니까 그게 아마 한 두세 번째 테이크가 아마 그때 오케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생충은 특히 흑백 만들려고 작정하고 찍었었어요. 근데 이게 기생충이 은근히 컬러로 표현한 게 많아요. 부잣집과 가난한 집, 그리고 옷도 그렇고 톤도 그렇고 빛에 대해서. 그리고 꽤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그 푸른 잔디가 없어지고 기호가 처음 부잣집 갔을 때 그 파란색 잔디가 완전히 대조가 돼서 우와 이렇게 느낌이 있는데 블랙앤화이트 처음에 그게 안 보이니까 당황해가지고 블랙앤화이트 작업을 스타트를 하려고 하다가 좀 스탑시켰어요 제가. 이거 좀 머리를 가다듬어야 되겠다. 그리고 블랙앤화이트 내가 저 현장에서 찍은 사진 내가 사진 작업을 좀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집에서 다시 그 현장 사진들을 콘트라스트를 만지면서 블랙앤화이트 작업을 좀 했어요. 하면서 서서히 좀 눈을 좀 익힌 다음에 이게 콘트라스트를 변화를 줘야 되는구나. 본 영화 컬러에서는 부드러워도 충분한 것들이 블랙앤화이트 딱 두색 조만 가지고 있을 때는 결국 콘트라스트 성분을 해야 되는구나. 콘트라스트로 빛과 밝음과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하나씩 씬바이로 작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지나니까 그리고 봉준호 감독한테 보여주니까 괜찮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조금 힘들었었어요. 콘트라스트하고 이렇게 눈에 안 익숙해서 컬러에 너무 그 컬러로 색을 표현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외로 흑백 작업하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색이 싹 빠지고 나면 이 영화도 결국 10명의 캐릭터, 그 인물들에 집중이 되는 영화들이라 송강호 씨가 연기한 그 캐릭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봉준호 감독이랑 나랑은 블랙앤화이트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이번에는 특히 개봉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기생충 영화는 처음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랑 작업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좋아할 줄은 정말 생각 못했어요. 제가 항상 봉준호 감독한테 고맙게도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 되게 고맙다. 그리고 좋다. 그런 건 다른 감독들은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유일하게 같이 작업하는 그 입장에서 되게 리스펙, 존경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올라나게끔 만드는 그런 감독.